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와, 앞에 우람한 녀석 하나 보이시나요? 앞으로는 이 우람한 녀석과 함께 캠핑을 다닐 예정이고요. 이 우람한 녀석은 쌍용의 넥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예전에 작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너무 불편해서 조금 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 이 넥스턴 스포츠 칸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테트리스 막 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넣었는데 오늘은 그런 걱정, 스트레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넣었는데도 심지어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심지어 저 아직 이 스티커도 안 뗐네요. 와, 이게 이런 색이었구나. 우와. 와, 뒤에 이런 쇠 그릴이 붙어 있네. 잘 만들었다. 새 차는 언제나 설레는 법이죠. 그리고 새 차 타고 첫 캠핑이고요. 실내에는 새 차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아직 비닐 자체를 벗기질 않았어요. 새 차의 그런 향기를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아,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 차를 산 건 아닙니다. 이 차가 아직 은행 거고요. 60개월 뒤에 제 차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60분의 1이 제 건 거죠. 더 열심히 해야죠. 가자, 60개월! 새 차를 가지고 나온 김에 새 텐트도 하나 준비해서 왔습니다. 자, 어떤 텐트인지는 제가 피칭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텐트는요, 커크햄에서 나오는 스프링바 패밀리 캠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프링바에서도 가장 큰 텐트고요. 면적이 4m, 한 3m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듀랑고 미니의 완전 큰 버전이에요. 듀랑고 미니는 말 그대로 진짜 작은 미니고, 얘는 말 그대로 패밀리입니다. 스프링바 스타일의 텐트가 커크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알기론 미국의 커크햄의 스프링바, 그리고 코디아, 그리고 한국의 듀랑고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텐트를 또 샀냐? 그건 아닙니다. 협찬도 아니고요, 선물 받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영상에 저랑 캠핑을 같이 갔던 저희 친형인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유타를 가냐 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텐트를 갖고 싶어서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선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형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궁금하니까 빠르게 한번 피칭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버벅거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가방 보이시죠? 저는 형이 좋은 에코백을 하나 보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팩 가방입니다. 이런 팩들이 들어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팩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군용 팩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튼튼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일단 사용해보고. 아, 오늘 데크죠? 오늘 데크네요? 오늘 사용 못해요. 밧줄의 용도는 제가 찾아본 결과 앞에 어닝을 열 수 있는데 그 어닝에 묶는 스트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옛날에 막 그런 노끈도 아닌데 뭐 하여튼 되게 고급스럽고 질긴 그런 줄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 아니, 잘 몰라요 저도. 20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질긴 줄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질긴 줄은 잘 활용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아까워서 사용을 못하겠어요. 가방은 너무 이뻐서 그냥 에코백으로 평소에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이 그라운드 시트는 스프링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라운드 시트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고 방수 잘 되는 그라운드 시트를 제가 구매해서 왔어요. 폴대가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폴대 가방이에요. 무슨 폴대 가방, 이렇게 비싼 원단을 해서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만족합니다. 가격이 그래도 100만원 중후반대 되면 한 이 정도는 써줘야, 아, 이거 정말 잘 샀다 이렇게 생각하지, 폴대 가방도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 폴이 많이 들어있네. 여기 있는 제일 얇은 게 스프링바, 말 그대로 이 텐트 이름이죠. 스프링바 폴이고요. 어닝 폴 3개, 업 라이트 폴 2개, 위치 폴 2개, 슬리브 폴 하나, 스프링바 폴이 4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텐트를 열어보고 싶어갖고, 여기에도 질긴 끈으로 되어 있네요. 여니까 가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뭐지? 오, 오거나이저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사용해보도록 하고 잠시 접어두고. 와, 이 아래 바닥 처리가 정말 보들보들합니다. 이게 색깔이 살짝 민트색 빛이 나는데 원래 명칭은 펄 그레이라고 합니다. 저희 형이 봤을 때 이 색깔이 가장 이쁜 것 같아서 픽을 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구성품은 다 끝났어요. 이제 빠르게 제가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펼쳐져 있는 그라운드 스킨은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거예요. 좀 튼튼해 보이는 그라운드 시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 둘, 둘 반 조금 넘어가네요.
색깔을 표현을 드리자면 베스킨라빈스의 슈팅스타 있잖아요. 슈팅스타 색깔인데 좀 더 뭔가 차분한 그런 톤 다운된 색상입니다. 그라운드 시트가 맞춤이 아니라서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안으로 조금씩만 접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링폴을 끼워볼게요. 이 스프링폴이 얇지만 제일 견고하고 무거워요. 리치폴 껴주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와, 이 천이 진짜 캔버스가 다르다. 자, 여러분 제가 감성감성한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면이라고 다 감성감성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도 터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는 터프야. 자,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얘는 뭐 탈깍 하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 끼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업라이트 폴. 이 고무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얘 밀리지 말라고 반대쪽도 그렇게 하고 올게요. 오케이. 네. 와,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자립이 진짜 빨리 되네요. 팩이 총 16개라서 그렇지 바람 많이 안 부는 날에는 한 10개 정도만 해놓고 리치폴이랑 스프링바 그리고 폴대 끼워서 자립만 시키면 끝입니다. 와, 이거 진짜 빠르네요. 미니 칠 때도 엄청 빠른데 한 그 정도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어닝폴만 남았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새 집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자, 이 노래 안 부를 수 없죠? 뚜루루뚜. 장갑이 지저분하니까 헤이, 저리 가. 와, 캔버스 대질이고 왜 이래. 나 이런 이중창 너무 좋아. 와, 진짜 쓴 거야 이거를. 미국의 유타에 계신 제이크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스 제이크. 들어가 보자. 와, 이거 무슨 냄새야. 와,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기에 사용하는 난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이쁜 쓰레기죠. 기름을 넣은 지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불은 금방 올라오네요. 피칭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칭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꼬막이 맛있다 그래서 집에서 양념장도 제가 해왔습니다. 꼬막은 삶은 다음에 양념장 이렇게 그냥 찍어서 먹으려고요. 제가 꼬막에 또 환장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한데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저기 쫄깃쫄깃하지. 양념장 진짜 맛있다. 여기에는 홍합을 넣어볼게요.
많이 주셨어요. 이게 5,000원치 시장인심 진짜 두둑합니다. 굉장히 유명하다는 매운 오뎅입니다. 와. 면 먹듯이. 와, 떡이 진짜 맛있다. 미쳤어. 텐트 마음에 들어? 나 원래 계속 스프링바를 내가 계속 갖고 싶어 했었잖아. 저거 시즌 작업을 해야 돼, 그래도. 비가 이쁘게 올 때가 있어. 지금처럼 이런데 안 돼. 나무에서 물 떨어서 안 돼. 한번 겪었지. 자, 여러분, 제가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장박할 때 쓰던 크림체어를 가져왔지요. 진짜 크림 크다, 얘가. 차가 커지니까, 야, 부피가 걱정 없어도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다 실을 수 있어요. 이제 경량체어에 연연하지 않으려고요. 저 옛날에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통이 커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벨로스트에 어떻게 싣고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자, 이제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 세상 편하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밥 먹고 밖에서 화로 때 불장난 좀 하다가 장작 두 망 다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텐트 안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게 또 첫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아직까지 일교차가 좀 심하네요. 아까 낮에는 그래도 한 15도 정도 됐는데 지금 저녁 되니까 영하 2도 정도 되는데 새벽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예요. 그래서 꼭 캠핑 가실 때 두꺼운 옷 한 벌씩 꼭 가져가시고 따뜻하게 해서 가세요. 저도 간절기라고 해서 오늘 레인볼 가져왔는데 많이 추워요. 창문 닫아놓고 환기만 시키면서 이제 자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프링바 패밀리 캠프에 결로가 있는지 없는지. 일교차 가장 심할 때잖아요. 근데 이 텐트는 어떨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듀랑고 캐빈 와이드를 썼기 때문에 결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캠퍼의 그 원단 장점이 선포저라는 이제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저는 어떤 역할을 아직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단 자체가 스프링바 중에서 좋은 원단을 썼다고 하니까 기대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결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춥다. 추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 텐트가 아닌 것처럼 어색한 텐트에서 잘 잤습니다. 남의 텐트에서 자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아직도 깜짝깜짝 놀래요. 저 왜 남의 차가 내 텐트 옆에 이렇게 돼 있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결론은 없습니다. 온도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만져보니까 결론은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잠깐 입고 있었는데 역시 면 텐트의 뽀송함은 정말 대박입니다. 무겁긴 무거워도 면 텐트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뽀송함과 쾌적함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패밀리 캠퍼도 역시 비 올 때 한번 나와 봐야 이제 진정한 진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비를 안 맞히고 싶은데 일단은 시즈닝 작업도 해야 되고, 지붕은 아이보리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데 일어나기 전에 눈이 너무 부시네요. 일단 뭐 스톤플라이든 뭐든 좀 위에다 뭘 하나 씌워야겠습니다. 아니, 짐이 왜 이렇게 많죠? 사람은 두 명인데 침낭이 왜 네 개고, 심지어 좌식모 되는데 쓰지도 않는 야침도 갖고 왔고, 쓰지도 않는 테이블에, 의자에, 백패킹 같은 데 썼던 이 발포 매트도 여기 있네요. 이래서 습관이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나 쓰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는데 아니요, 안 써요. 오늘 집에 가서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갈 때는 이 반만, 딱 반절만 제가 채우고 와야겠어요.
Shine on the broken, let the summer.